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들어보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소폭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소폭 하락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미국 시장이 전일 밤에 2% 가까운 상승 보였다가 하락으로 급격하게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시장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들 조정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소폭 하락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 장점이 있죠. 미국 시장보다의 강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하겠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일 같은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은 뭐 하루 정도의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별 변동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소폭 하락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적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는 대형 기술주들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4대 금융지주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우려는 분명히 합니다. 50BP도 큰데 75BP까지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실적이 워낙 좋다는 점 그리고 이 실적이 그동안 좋았었고 이번에도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의 박스권 2650 이상이라는 이 박스권 하단 굉장히 좀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일 같은 경우 금융투자 중심이긴 했지만 그래도 6천억 원 이상이라는 6,366억이라는 큰 금액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매수가 상당히 탄탄하게 국내 시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좀 단단한 이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소폭의 하락은 있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괜찮다. 종목 지수로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주목하고 있는 실적주 혹시 어떤 종목 있는지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는 4대 금융지주사들, 은행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를 바라본다라면 2,750 충분히 박스권 상단을 다시 돌파에 대한 테스트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뷰 자체는 이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으면서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보수적인 상황이죠. 많이 팔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보다 최근에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 매수세에 포커스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섹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는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우선 반도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 2차전지가 있죠. 2차전지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2차전지 제외하고도 종목들 있죠. 전일 같은 경우 삼성전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실적 다 좋습니다. 이 실적 좋은 이 전기전자 섹터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그 외에 대형 철강주들 굉장히 주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격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